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제 3000제 플러스 2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151번 문제입니다. There are no true seasons. 아, 진짜 시즌,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목성에는 because of the axial perpendicular the orbital plane이죠. 궤도 평면의 수직선이죠. 수직선에 대한 축 기울기. 다음에 is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 of 나오고서 다음에 나오는 건 목적격이 되잖아요. 전치사 of 다음에 나오는 건 목적격이에요. 근데 여기 is가 나올 수가 없죠. is 앞에 나오는 것은 주어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B번이 답이겠죠. Because of가 아니라 of를 없애야 부사절 접속사 이유를 나타낸 부사절 접속사 축이 겨우 온이쩌스죠. 겨우 딱 3도만큼만 3도니까 이건 less than that of 어떤 다른 어떤 행성의 그 축 기울기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치사와 접속사 아주 흔한 문제죠. Because of를 쓰면 안 되고 because를 써야 된다.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내려가 볼까요? 이런 거 아주 흔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핵심 문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접속사와 전치사죠. Because와 절 because죠. 그 다음에 복합 전치사구인 because of죠. While은 접속사지만 during은 전치사. Though나 although는 접속사지만 despite는 전치사. 또 like은 보통은 전치사지만 as는 보통 물론 뭐 자격 이럴 때는 뭐 전치사도 되지만 like하고 대조 됐을 때 like은 보통은 접속 전치사고요. 물론 이것도 looks like 이럴 때는 뭐 접속사처럼 쓰이긴 하지만 아무튼 as는 보통은 접속사고 like은 전치사고요. 뭐뭐에 반하여 했듯이 때 where as는 접속사지만 unlike은 무조건 unlike 명사죠. unlike은 무조건 전치사죠.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가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강원대학교 문제인데 별표를 하나를 줬습니다. 별표 하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죠. I will give you my phone number. 전화번호 줍니다. 연락할 경우를 대비해서죠. 이거 만약에 if를 쓰게 되면요. 전화를 주게 되면 그때 네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줄게.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곧 이후에 주겠다는 거죠.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는 거. 필요하게 되는 게 더 나중이고 그 전에 주는 거죠. 대비해서 주는 거죠. I was advised. 충고를 받았다는 거죠. 저기 뭐예요? 보험 들라고. I need medical treatment while I was abroad. 내가 외국에 있는 동안 치료를 medical treatment죠. 치료를 받을 때가 있을 필요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비해서 이건 일단은 A번은 in spite of는 전치사니까 다음에 절이 못 오잖아. You need, I need라는 절이 못 오고 그 다음에 as는 때문에 보통 as는 때문인데 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다. 이거는 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준다. 들라. 때문에 들라는 건 아니죠. 때문에가 될 수는 없죠. 이거 좀 이상하죠. 때문에는 if를 쓰면 안 돼요. if를 쓰게 되면 만약 필요하게 되면 그때 줄게 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if는 if라고 하면 여기가 나오라면요. 이게 나오라면 미래의 어떤 경우가 필요하게 되면 그 후에라는 게 if예요. 그에 비해서 in case는 지금 바로 이후에 줄게. 바로 준다. 뭐뭐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비해서. 뭐뭐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뭐뭐 하게 되면 그 이후에. if는 요거고요. if는 요거고. in case는 요거예요. in case는 요거. 요거. 다르죠? 두 개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요게 딱 맞대는 거죠. in case가 맞아요. 그래서 in case와 if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건데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전에는 이걸 좀안 해놨다가,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좀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길이가 길어집니다. 길이가 길어져도 해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핵심 문법이라 그랬고, in case의 용법을 알아보자는 거죠. in case. 첫 번째는 대비 조건이에요. 그냥 조건이 아니고 대비해서. in order prepared for,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뭔가에 준비할 것에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 하기 준다는 거. Take umbrella. 우산 가져가. 비올 경우에 대비해서 먼저 지금 가져가라는 거죠, 명령문은. 비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 if를 쓰게 되면 이상하죠. 비가 오게 되면 그 후에 가져가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또그 다음 문장도 예문을 볼까요? 예. 자, I bought some candles. 사놨어. 현재 완료니까. 예, 초좀 사놨어. Electric cost죠. 전기 단전이죠. 단전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게 현재 완료잖아. 이미 사놨어. 대비해서. 미래 일에 대비해서 지금 사놨다는 얘기죠. I will fill up the car with petrol. 기름 채워 넣어둘게. In case you need to go to Brighton. 브라이튼에 갈 필요에 대비해서 이런 거죠. 아, 지금 바로 하겠다는 건 나우가 숨어있는데 지금 바로죠. 지금 곧 이런 거죠. Who will, because you might need it later.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죠. I fill up the car with petrol. If를 쓰게 되면 갈 필요가 생기게 되고 되면은 그때 이후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이후에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이건 if를 쓰게 되면 안 되죠. Let me know if you need to go Brighton and then I'll fill up. 갈 필요가 있게 되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이후에죠. 그때 이후에 기름을 채워넣겠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if를 쓰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필요가 미래에 여기 나오고요. 여기 미래예요. 필요하게 되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이후에 곧 기름 채울게. 이런 뜻이죠. 아, 구분이 되나요? 두 개의 뜻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구분이 돼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hall I keep some chicken salad 좀 놔둘까요? 동생인지 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이 희죠. 그가 여기 오게 되면 그때 배고플까봐 그때 대비해서 지금 대비해서 그 이전에 뭐라는 거죠? 치킨 샐러드 챙겨둘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if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if를 사용하면 동생이 배가 고프게 되면 그때 이후에 챙겨둘까요라는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Let's take a swimming costumes 수영복 같은 거 뭐. 챙겨갑시다. In case there's a pool at the 호텔에 풀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if there is a pool 거기 풀장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니까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모르니까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 대비해서 호텔 풀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이거를 또 if를 쓰게 되면요. if를 쓰게 되면 Let's take a swimming costumes. if를 쓰게 되면 호텔에 풀장이 있게 되면 지금 몰라요. 있게 되면 그때 우리 수영복 챙겨가자요. Until we know about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전에 그러니까 그때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I will make some sandwiches just in case we get hungry later on. 나중에 배고플까봐. Later on은 later나 비슷한 거예요. 뭐, 그냥 지금은 그렇게 말아주세요. Later on 비슷해요. 예,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I'll make some sandwich. If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고프게 되면 샌드위치 만들어 줄게 이런 건데 약간 어색하죠?
배가 고프게 되면 그때 만들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좀 어색하죠? 나중에 배가 고플 때 대비해서 내가 지금 바로 샌드위치 만들어 둘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n case가 이두 번째 뜻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많이 씁니다. 제 블로그에 와보면 이거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뭐 할까 해서 궁금해서가 많이 나와. 까먹을까봐 또는 궁금해서 그게 많이 뭐뭐 할까 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거죠. Use of explain why you are doing something. 왜 뭔가를 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말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예컨대 길이가 길어지긴 했죠.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She's nervous or something.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 근데 in case가 you didn't notice, 네가 눈치채지 못했을까봐 하는 말이야. 여기 하는 말을 말이야라는 것은 단어는 없어요. 의역이에요. 근데 네가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에 대하여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그게 말이니까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까봐 하는 말이야 이런 거죠. In case가 you didn't notice 이거 말이야. 뭐 눈치채지 못했을까. In case you didn't notice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In case I forgot 어떻게 많이 써요. 깜빡할까봐 하는 말인데 remind me check the tire 압력 체크하라 그래. Before we load up the car 차에 물건 실기 전에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맞아. In case I forgot later. 나중에 깜빡할까 하는 말인데 열쇠 여기 있어. 차고 열쇠는 여기 있어. 깜빡할까봐 내가 하는 말인데 자 여기 있으니까 차고 열쇠 받아라 이런 거죠. I'm waiting for Mary Ann 기다리고 있어요. In case you are wondering 궁금해할까봐 하는 말이야. In case you are wondering 아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또는 뭐 예, 또 내려가죠. 또다 됐으니까 또 어떡하겠어요. 내려가야죠. 내려가면은 이번에는 이것도 많이 써요. In case you are wondering, 아, 요, what 쓰는 거는요. 과거 진행형이지만 요거는 여기서도 you are 현재 진행형이었죠. 현재 진행형은 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시점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쓰는 거는 뻥이다 말고요. 약간 겸손의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얘기인데 뻥이다 하면 과거예요. 근데 뻥은 아니고 완전 뻥은 아니고 조금 겸손하게 할 때도 뻥은 완전히 올라가는 거. 뻥 조금 쫑이야. 그래서 이것도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진행형도 겸손이고 시제 이렇게 과거형도 쓰는 것도 조금은 겸손형이에요. 이거요. 네가 뭐 궁금했었을까봐가 아니고요. 궁금해 똑같아요. 해석은 우리말로는 I'm here to see your brother. 난 네가 아니라 네형 만나기 옮겨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은 다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안할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다음 또 내려가야 되겠네. 참 기네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다가는 세 줄이면 끝났던 건데 전에는. 세금 또안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세 번째 뜨는 주로 미국식 영어인데 드물게 in case를 if의 뜻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다 여러분 if를 in case의 뜻으로는 안 돼요. 요거를 in case의 뜻으로 쓰는 건안 돼요. in case는 if로 쓰는 건 되지만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는 if로 못 써요. 그러나 if의 뜻으로 in case를 쓸 수는 있어요. 주로 미국식이에요. In case you can't come, 못 오게 되면 그 후에 내게 전화 줘. Before I leave, 직장 출근하기 전에 if의 뜻으로 사용했잖아요. 이게 못 오게 되면 이런 거죠. 미래에서 여기 나오고요. 여기가 나오면 미래에서 어떻게? 여기에 못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콜줘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if의 경우에 if의 뜻으로 in case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in case you should have a reason for 불평한 이유가 있게 되면 그런 거죠. 이것도 should를 쓴건좀 경우의 수를 적게 하는 거 그럴 일은 혹시 없겠지만 should 가정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요 if는 in case는 if를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왜? 불평이 생기면 컨트롤이 기대와는 달리 그러면 그때 알려줘 이런 거죠. 가이드에게 즉시 현장에서 그리고 고쳐줄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이후에잖아요. 그러니까 in case는 if의 뜻으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에이, 이것도 안 좋네요.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Just in case죠. Just in case. 그냥 달랑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She knows she passed oral exam. 오럴 테스트를 합격했으면 알고 있었지만 doesn't want to say anything.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just in case 그냥 대비해서 이런 거죠. Just in case는 형태상 전치사고. 아, 이것도 말이 어렵네요. 요 just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요. in은 전치사구고 case는 명사니까 in case는 전치사구예요. 그런데 뭐 이거를 기능상으로 얘기할 때 전통 문법으로 얘기하면 부사구라고도 얘기해요. 현대 문법 구구조 문법이라고 해요. 거기서 무조건 이런 건 전치사구예요. 다만 이게 보호가 될는지 부사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in case of 명사도 있습니다. in case of 명사. in case of 명사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있는 거죠. If and when something happens, in case of breakdown인 거죠. 고장이 나면, 그때 이후에 눌러줘, 경고 버튼 누르고, 전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재가 나면, exit from the building. 계단을 통해서 건물을 빠져나와. Don't try to use the lift.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 거죠. 배우는 김에 한 가지 더 배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김에. 뭐 이왕 길어졌는데 더뭐못 길어질 일이 있나요? In case you should need any help. 아, 도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말인데 here's my number. 여기 제 번호 있어요. should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성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 다소 겸손한 표현이 되기도 해요. should anyone call은 if anyone should 혹시라도 혹시 만약 혹시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약간은 겸손기가 있고요. should 근데 갑자기 should anyone call이죠. 여기서 이건 뭐 가정법에서 흔히 배우는 거예요. should 기능사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should가 앞으로 도치되면요. 그러면 이미 도치된 걸로 조건문이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쪽은 탈락이 돼요. 그래서 should anyone call이 되는 거죠. 물론 should anyone call이 되면 should 내려보내고 if 살리면 되죠. Please tell them. 이거는 당연히 if의 뜻으로 쓴 거죠. 뭐가 생기고 나면 그 후에 하니까. 오면 그 후에 if 쓰는 게 맞죠. should를 앞으로 선행시키면 그 자체로 조건을 표시했으므로 if는 탈락시키는 거예요. if는 탈락시키면 됩니다. 길어져서 정말 피곤합니다. 안할 수도 없고요. He had kept his passport near him.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완전히 생각이 나네요. 이 예문은 여러분이 참 어디서 베끼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the class, 더그 반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the class는 그 학번이에요. the class 19학번 할때 the class예요. 이 class, the class라는 작품에서 뽑은 예문이에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뽑아놓은 예문이에요. 한 2000 한몇 년도쯤 되겠죠. 한 2000몇 년도에 뽑아놓은 예문이에요, 이게. 구글도 없던 시절에, 구글 검색도 안 되던 시절에. 그때도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위에 게 나온 게 아니고 아래 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녀를 보고 싶은 욕구, 욕망, 필요. 욕망이 become unbearable.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권을 항상 근처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그런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지금 이후에 바로 준비했다는 거죠. 대비해서 그 전에 준비한 거죠. 아, 따라서 이건 if 쓰면 안 되고 in case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in case 써야 되잖아요. 대비하여 여권을 자기 옆에 두고 있었던 건 더 이전에 한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건 뭐냐? 이거 in case 써야 되잖아. if 쓰면 안 되고. 근데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 요 should를 앞으로 보내요. should를 앞으로 보내는 순간 in case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should 그대로 있죠. should를 앞으로 놓치시면 그걸로 부사절시면 표시한 게 되고 in case는 탈락시킨 거예요. 소설에 나온 예문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사실이 이거였는데 2000몇 년도쯤 될 거예요. 2000몇 년도에도 저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어? in case가 이게 탈락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in case가 탈락된다는 건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간 시험 편입 같은 건 언젠가 나옵니다. 이거 언젠가 꼭 나올 겁니다. 어? 참, 얘만 하나 더 갖다 놨어요. 이거는 뭐 요즘 읽은 거죠. 마니카 아파트 경찰에게 mother's phone number, 자기 엄마의 전번을 제시했다. In case 경찰이 police는 보통 데이터 받죠. Need further collaboration. 추가 확인이죠.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게 쓰인 게 아니고요. 이것도 if 쓰면 안 되는 경우죠. 어? 미어 대비해서 그 전에 준 거니까. 어? 근데 역시 이것도 문장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장이 나온 거예요. 마니카 하나 앞에도 police the mother's phone number should 이게 쓰인 거예요. should를 앞으로 보내고 in case 탈락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if 쓰면 안 되겠죠. 뜻이 이상하잖아. 확인이 필요하면 그때 이후에 준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이것도 알아두세요. 언젠가 물론 나왔을 수도 있고 이미 언젠가 나옵니다. 저희 예언은 뭐 하긴 뭐 편입이 그래도 어려운 문제도 막 내니까 이것도 나올 수가 있다고 알아두세요.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뭐 이게 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상명대학교 문제입니다. Drivers should be extremely careful. 조심해야 된다. When 접속사 분사 구문이에요. 뒤에서 배웁니다. When 하고 주어 동사 생략하고 분사만 쓴 거죠. 히치하이커에게 태워줄다. ride가 타는 걸 태워줄 때 응? 조심해야 돼. 아무튼 drivers 주어 should 정동사 나왔어요. 컴마 나왔어요. they 예, 보인다. 이게 주어 정동사 나왔어요. 컴마만 갖고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접속사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웬 접속사예요. 따라서 이분과 이브도를 구분하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분은 용어가 처음일 수도 있지만 꼭 알아두세요. 심화사라 그래요. 제 친구 심씨가 있는데 아 제 친구 심씨가 있어요. 심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 인간성이 좋은 게 아니라 오래 만나다 보니까 아주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한번 알아요. 어? 심씨가 있는데 별명이 심 지가 별명이 심통이래요. 심들 못돼 상대방이 못돼 그러면 난 심통이야. 심통 부릴 수 있다니. 아유 옆으로 좀 세봤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가다 보니까 심하사 심 하사가 아니에요. 저 하사 중사하는 게 아니고 심화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심화적 초점사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듣겠죠. 점점 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쓰면 안 되고 심화적 첫선사에도 도는 붙어야 돼요. 접속사는 있어야 되죠. 접속사 분사구문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고요. 아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냐. 이 심화적 첫선사는 알아야죠. 심화적 첫선사람보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건 뭐냐. 언니를 더 많이 알죠. 아 여기 또 다운표가 빠졌네요. 언니 온니는
제외적 초점사라고 해요. 제외적 초점사. 뭐만 했다는 거죠. 딴 놈들은 다 못하고 뭐 개만 붙었어. 온리 잔 got married. 그러면 잔만 결혼해서 다른 사람 다 결혼 못하고 그 제외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 제외시 그 붙은 걸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언니는. 근데 심화적 초점사라는 건 뭐 나 알아. 나 알고. 어? My little brother도 내 꼬마 동생도 어? 나도 알고 심지어 어려서 잘 모르는 심화시키는 건 내 동생도 안다. 이런 애 심지어 이런 게 심지어 그러잖아요. 심지어 심씨 제 친구 심씨 심화 심화적 초점사 언니는 제외적 초점사라 그러는 건데 요거 부사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두 개의 절을 연결하지 못해요. 2분에다가 도를 써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되면서 연결이 되는데 2분 올도는 못 써요. 이게 원래 오라고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2분 쓰는 표현은 없대는 거예요. 별표했어요. 참고로 누가 치사하게 2분 올도 여러분은 보지도 못한 2분 올도 나오면 꽝 틀린 거예요. 꽝 틀린 거예요. 예, 아시겠죠? 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참 기네요. 자, 국민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Language comes so naturally 우리에게 다가온다. So, 그래서 일이 쉽다. 가죠. 진전 forget. 뭐뭐 하는 거죠. 이상하고 아주 기적과 같은 은총이다. 은혜다. 언어가 은혜인 거죠. 언어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it가 주어고 it인 거죠. forget은 목적어 자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닥따닥 나오는데 아무튼 얼핏 생각하면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보면 a strange and miraculous gift가 명사 구조 하나 전체적으로 명사잖아요. 그리고 it is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붙어야지 앞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홀로 이게 지가 어떻게 올라와요. 보호자리 있으면 보호자리 있어야지. 의문사가 붙어야지만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의문사가. 응? 그런데 where는 홀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지? 이게 이걸 붙어갖고 끌고 오지 못하죠. which도 앞에 써. which 바로 명사는 있지만 which 어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when도 안 돼요. 이거 앞으로 끌고 나올 방법이 없어. d번 와러 명사 요건 되는 거죠. 와러 명사. 와러 명사. 근데 이게 간접 의문이 아니고 요거 제목이 간접 감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안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기본적인 감탄문을 알아보죠. 간접 감탄문을 알아보긴 해. It is such a such는 어 붙은 명사나 불가사 명사 앞에서 꾸밀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하고 놀라운 선물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 서치를 왓으로 바꿔요. 이렇게 심층 구조라 그래요. 그럼 표층으로 드러난 문장이고 이거는 아래 숨어 있는 문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무튼 서치를 왓으로 이렇게 바꿔요. 마음속에서는 표층 드러난 표층 구조 아래 있는 심층 구조. 여러분이 뭐 변형문법, transformational grammar, 뭐 transformational syntax 이런 거 뭐 저도 무작위 책으로 많이 봤어요. 언학책 뭐 제가 뭐 안 본 언학책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다 원서로죠. 근데 이게 what a strange and miraculous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감탄문. 그래서 감탄문이 돼서 What a strange and miraculous gift it i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감탄문이 forget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상하고 기적같은 은총인지를 있는 것 얼마만큼이라고 이렇게 얼마만큼이라고 한다면 간접 의문문이겠지만 얼마만큼이 아니고 정말 이상하고 기적같은 은총이라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매우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간접 감탄문이라 그러는 거.
간접 감탄문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간접 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간접 감탄문이라는 거 있다는 거야. 간접 감탄문. 그래서 위 문제가 간접 감탄문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고 간접 감탄문인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설명도 나와 있고 뭐 된다 안 된다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면 그거는 충분한 거고요. 자, 유형 문제가 마지막으로 끝났네요. 다음에는 바로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겠죠.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Critical Cation about Monolithic. 한 덩어리로 된 돌상이죠. 돌로 된 상. 이스터 섬의 관한 질문은 따옴표 나왔죠. 뭐 다 하죠. 따옴표는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이 아니고 무조건 직접 의문이에요. 따라서 순서 바꿔줘야죠. 직접 의문이니까. 그거 순서 바꿔라 이런 얘기죠. 순서 바꿔야 되겠죠. Why were they all made alike? 똑같이. Like은 전치사지만 like은 부사죠.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음문을 그대로 사용한다. 어데이의 순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도 옛날에 이거 뭐 토플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경기대학교에서 옛날에 낼 때 2006년도 막 이럴 땐 토플이 문법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토플 옛날 문제들은 진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커스 여러분, 해커스 잘 아시죠? 해커스. 데이비드 조.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